여기서부터 이제 국립농업박물관을 딱 들어갔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딱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 자. 선생님, 수원은 팔하고 관련이 깊어요. 네, 왜 팔하고 깊냐? 사도세자가,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며칠 만에, 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 혜경궁 홍씨, 능행차. 8일간 진행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뒤주가 있고요. 수원에 팔달군 있는 거 아시죠? 팔달군 알죠? 팔달산이 있어요. 원래는 거기가 탑산이에요. 근데 태조 이성계가 고려 충신. 고려가 멸망하고 새나라 조선이 생길 때 고려 충신이 있었어요. 이고라는 학자. 근데 그 학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얘가 안 와. 그래서 그림 그리는 화공한테 너 가서 그림 좀 그려와 봐라. 그래서 딱 보니까 야, 이곳은 사탑팔달 다 통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곳을 팔달산이라 명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팔달산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곽을 쌓으니까 어떻게 거기가 팔달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흘러서 팔달문이 있는 곳이니까 팔달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또 있어요. 권성구라고 있어요. 이구라는 학자가 그쪽에서 살았던 거예요. 사니까 사는데 표를 너무 다 하는 거예요. 이웃한테도 너무 친절하고. 그러니까 권선징악에서 따와서 권선리가 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또 조직 개편되면서 행정구역 하면서 거기가 권성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구와 관련된 권성구가 있고 팔달 그렇게 있다. 그리고 뒤집어 수원에 그렇게 그 됐구나. 저거가 있잖아요. 수원에 팔경이 있고요. 팔경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산이 서우에 비친 그 낙조가 너무 아름답다 해서 서우 낙조가 있어요. 그것도 팔경 중에 하나고, 그리고 팔색길, 정조대왕 능행찬 효행길도 있고요. 매실길, 여우길, 지게길, 둘레길. 네, 그런 식으로 8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 목표가 그 8개 길을 다 도는 건데, 7개 길만 돌고 아직 둘레길을 못 들어봤어요. 왜? 둘레길은 키로수가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서 돌면은 좋게 돌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근현대 냉장고예요. 선이 없는 냉장고. 나무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쓰신 분들이 거진 없다고 해요. 위에다 얼음을 놓으면 냉기가 흘러서 아래 이제 음식을 보관해 놓는데 아마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냉장고일 것 같아요. 이거는. 며칠 동안 표현하고 또 같이 전화 꺼냈는데? 근현대나 돈 별로 안 나갈 거예요. 어이, 맷돌도 있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장과 가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빻든지 찢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온 맷돌 있고 절구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어떠셨을 거예요. 이거 메통이라는 거. 이거는 곡식을 껍질 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 그래서 저쪽에 샘플로 있어요. 그리고 참 선생님들한테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초록 색깔 깔려 있잖아요. 아까 농사직설에도 혹시 초록색 깔려 있는 거 보셨어요? 초록색 벽면에 농사직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물들을 귀한 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옷색깔도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뜻이죠. 네. 절구통, 절구.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서 쓴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안에는 돌로 됐고 겉에는 나무로 돼 있어요. 이게 안에 네, 돌로 돌도 있어요? 요렇게 선생님 여기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충청도에서는 못 봤는데, 근데 여하튼 전국에서 왔다 보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 흙이라고 그래. 곡식을 넣으면 이렇게 밑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이렇게 쭉쭉쭉쭉 갈아주면은 껍질이 까지는 거예요. 우리 절구에다 빵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전에 처음에 농업박물관 오픈하고 어떤 분한테 했더니 엄마가 이걸 막 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100번만 돌아보세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비벼서 따지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는 못하고 한두 명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곡식 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안 이렇게 이제 정미소가 생겼겠죠? 선생님, 여기 보세요. 이게 논산에서 이제 도정을 맡기면 가져가는 이제 그 싹이에요. 보리 보면 한가마니가 10마리잖아요. 10마리인데 내가 한가마니를 갖다 정미소에 맡기면 그때 당시에 두 마리 가져갔대요, 두 마리를. 한가마니 맡기면 네. 그래서 정미소 한 한가마니 사람들은 이제 한 그것마다 마리 다 달라요, 갔대요. 선생님 여기에. 백미.
백리 한가마니일 때는 네 대인데 보리 한가마니일 때는 두 말. 그러니까 그 정미수 했던 사람들이 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렇죠. 네. 싫으면 그만 도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때는 이제 돈보다는 공사를 다시 받으니까 이렇게 네. 네. 힘든 거예요. 한가마니 얼마씩 하나. 신기하 보리 한가마니 그죠. 네. 논산 거예요. 논산 거예요. 저 논산. 그리고 이제 선생님 빨리 오세요. 여기 이제 방앗간 그거래. 저희 시골집에 흙탕에 이렇게 있었어요. 도정기가 아버지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그냥 바로 이제 도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도정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이제 아예 건조까지 다 하는 그죠? IPC 미국 처리단 그게 이제 생긴 거죠. 옛날에 사랑하나 뜨는 반은 가져간 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이걸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들 요즘 옛날에는 우리가 빨래를 하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나중에 막 그러면서 빨래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빨래하면 바로 건조 다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옛날에 벼 우리 수확하면은 널어놓고 그걸 접고 집세계. 저는 그러니까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런 거를 시골에서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겨울에 어르신들 뭐예요? 집신도 꼬고 새끼도 꼬고 가마도 만들고 틀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금 집신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없으니까 저런 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틀 이용해서 사이즈를 이제 해서. 이거 새끼 꼬는 기계인가? 저는 새끼 고기. 네네. 새끼 꼬는 거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새끼 꼬는 거. 누가 이거 봤을 텐데, 이런 거. 이거 나 봤어. 봤어. 우리 큰 집에 있었어, 이거. 그럼. 사셨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가 지붕도 엮었겠죠. 나 가만히는 내가 쳐봤어, 저거. 뭐? 가만히 이거 찔러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80이요, 우리 다. 우리 집 다 옛날 시골에 귀한데, 지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었죠. 이 지붕 하는 거 봐라 이게 지붕. 어그부츠도 있네요. 그쵸? 이건 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박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짐 트럭에 짐 실면 밧줄 연결하는 거 있죠. 떨어지지 말게. 근데 이제 옛날에 수레에다가 많이 실으면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 저도 못 봤어요. 여기 와서 봤어요. 아니 저기 멱신. 그러니까 이제 저건 아마 산간 지역에 강원도나 그런 데서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발전이 돼서 요즘 어그부츠. 지게질을 하다 보니 지게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한쪽이 되니까 어떻게 이제 또 소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이제 질마 울고 얘네들은 이제 이용해서 학교 가르치려고. 가마 없지. 가마는 없고 이제 자부지. 이거를 달구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달구지. 시골에서도 자부 하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 화성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포장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비닐이 마차는 별로 마차. 비닐 포장. 이거는 여태까지 쓰잖아, 아직까지. 뚜껑 비닐 있잖아, 비닐. 네, 그런 걸로. 종이로도 하는데 비닐도 그렇게 팔아요. 마트에 우리 판매되는 것처럼. 네. 저희 신랑이 그쪽에 사격장에 있었고 어천저수지 근처에 사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우리 농사 다 졌어요. 임금님한테 우리 진상하러 갑니다 해서 경상도에서는 작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참 잘 만들. 제주도에서는 흑우, 표고, 감귤. 충청도도. 강원도 어디 갔냐? 강원도는 잔. 이렇게 이제 흐려지면은. 그 멍청도 그는. 충청도는 전부 대천 있잖아요. 멍청. 대천. 예. 네. 우리 동네 감이 또 맛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감하고. 우리 저희 선생님
저희 동네가요 충남 논산군 가야구면 양촌이 감나무 꼴이에요. 감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금님한테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님 맛있게 드세요. 아까 충만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잉어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진상했다고 해요. 가야구면 심유리 내려가요. 아 심유리? 심유리가 어디였지? 저울이죠, 이거. 네, 저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추는 어릴 때 봤었고, 저런 대박도 이제 봤었어요. 이거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썼었던 거.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젊으세요? 다 80인데. 우리 다 동창들인데, 마누라들이 잘해줘가지고 그러지 뭐. 우리 신앙은 갈수록 늙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축산. 축산 선생님 여기 축산은 옛날에 말은 언제가 제일 필요했어요? 전쟁할 때 전쟁 때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 관련 서적도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말 서적이고 제주도 조랑말 이거는 이제 동물이라고 다 알품과 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게 아니고 닭장에서 닭을 키웠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말 집도 모형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다 어디서 엮어서 해왔겠죠. 이야 오래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많이 보신 거잖아요. 다 소 입마개나 헛두레 같은 거 그리고 소 등들개 같은 거, 그죠? 아, 그럼 그렇지. 콧뚜레, 저기 콧뚜레다, 저. 이거는 뭐야? 이거는 몇 년 전에 그 TV에서 저걸 봤어요. 뭐? 돼지. 돼지 뭐? 돼지를 틀에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불쌍해. 그렇게 놓고 인공수정 해놓고 새끼 나면 때로 엎어져서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 점만 먹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리고 닭도 그렇게 해놓는 거 보고 진짜. 지금 닭도 이렇게 하나? 닭은 그 닭장이죠. 그 틀에다 딱 놓고 모이만 주고 알만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거 보면은 제지 닭 좀 불쌍해. 불쌍해. 아, 좀 그래요. 불쌍해. 선생님 이거는 이제 우리 시골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닭 모이도 주고 그죠? 소 집도 주고 목화다 목화. 목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시 그리고 여기는 뭐야 저거 뽕나무 이런 걸로 이제 이런 다양한 원단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목화딸에 따 먹으면은 아주 맛있어. 목화 맛있다가 돼요? 맛있어. 이거 이게 저 피기 전에 너무 피면은 저 안 되고 목화딸에 이거 막 저 파랄 때 먹으면 배고플 때 먹으면. 그래서 이쪽 선생님 이쪽으로. 지금은 뭘 못가 싶는데 없을까요? 있기는 있대요. 어떤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것도 저도 봤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배틀. 네, 호롱불이 켜놓고 배틀 짜네요. 저기. 아니, 배틀 안 잡았어. 선생님, 저기 지금 호롱불 키우는 짜고 있잖아요. 저 그림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익전 이거 목화를 가지고 와서 정물래가 만들어서 정물래예요. 정물래가 문익전이 가져와서 정물래가 만들어서 정물래? 네. 손자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아이들한테는 여기는 또 아이들한테 나비양살이를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애들이 이제 알, 애벌레, 번데기 그리고 이제 나비가 되잖아요. 번데기일 때 저렇게 감았을 때 저거를 삶아가지고 실을 뽑고 그런 번데기는 엄마 아빠가 먹는 거예요. 이건 그게 얼마나 맛있어? 연감계가 맛있어 그죠? 그죠. 그거 같은데 여기 이제 실 면사 하는 거래요. 다양한 쓰임새다 보니까 왕골로 저런 거 만들고 계란 망태도 옛날에 이렇게 다 만들었다. 그래서 다양한 쓰임새를 보여주는 거. 선생님들이 뭐 더 잘 아시니까. 저희도 이거 수수빗자루는 많이 썼어요. 그걸 많이 썼을 거예요. 그 동네는 썼을 거예요. 저희는 많이 썼어요.
무슨 숫자로 많이 쓰세요? 왕구리로 했는데 왕굴로 했는데 왕굴. 어떤 거? 이거 선택이 같은 거 삼을 때 왕굴로다가 했지. 이거는 이제 당나무. 근데 이것도 한지 하나 뽑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걸 전수 받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그래 저것도 돈 내시고 돈이 돼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냄새 맡는 거예요. 냄새. 이건 한약방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쓰임새다 보니까 나와? 식품 그런 거 이제 식물 같은 걸로 추출해서 한약도 만들게 한다. 뭐야, 냄새 나요. 맞아, 냄새 난다니까 선생님. 냄새 나요. 나는데 선생님 여기 한번 맡아보세요. 인삼 냄새 나요. 여기는 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는데 선생님이 저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니까 인삼은 확 나는데 생각은 조금 놀라게. 그 개미. 그죠?